16.4는 싱크와 샌드 트레이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싱크와 샌드 트레이트는 어떤 우리가 지금 러스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타입들 중에서 스레더들 간의 이동이 샌드예요. 자유로운 것이 샌드이고 샌드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하는 타입들은 스레드들 간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특수한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RC 같은 경우를 예를 들고 있는데 그리고 싱크는 마찬가지 여러 스레더들이 어느 하나의 데이터를 공유할 때 그 데이터가 스레드들 간의 충돌에 의해서 데드락에 걸릴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그래서 싱크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데이터 타입들은 여러 스레더들이 안전하게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 내용이 답니다. 그게 여기 있는 설명의 전부예요. 그리고 실제 이 싱크와 샌드가 어떻게 제대로 구현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20장에서 주로 다루게 됩니다. 20장 파이널 프로젝트 있죠? Building a Multi-Threaded Web Server. 여기서 샌드와 싱크의 개념이 실제로 적용되는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